여러분 요즘 인간 복제 이야기 아시죠? 여러분 인간 복제가 뭘 어떻게 하는 거죠? 그게 뭐냐면 여러분 몸속에 줄기세포라는 세포 들어본 적 있으시죠? 여러분 몸속에 있는 줄기세포를 하나 꺼내가지고 그걸 잘 배양해서 키우잖아요?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을 또 하나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러면 여러분 그 얘기의 요점이 뭐예요? 사람 몸의 일부를 꺼내서 또 하나의 사람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. 근데 여러분 아담의 갈비뼈를 꺼내서 여자를 만든 이야기의 요점이 뭐예요? 아담의 몸의 일부를 꺼내서 사람을 또 하나 만들었다는 얘기죠? 여러분 오늘날 인간 복제하고 원리가 같아요 달라요? 같아요. 여러분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든 이야기는요 인간 복제 이야기예요. 여러분 생각해보세요. 우리 띨띨한 인간들도 세포 하나 떼어내갖고 사람 또 하나 만들 수 있다고 연구하고 있잖아요.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뭉태기로 떼어내는데 못 만드시겠어요? 저는 오히려 거꾸로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? 뭘 이렇게 많이 떼어내셨나 이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여러분 우리 띨띨한 인간들은 아직도 인간 복제 완벽하게 성공 못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? 계속 실패하고 부작용 일어나고 있어요.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단 한 번에 성공하셨어요.